이 모니터를 테스트하고 실사용하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 모니터보다 더 좋은 제품이 필요할까? 모니터를 진짜 딱 하나 사야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모니터만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진짜 이번 연도에 딱 하나의 기다렸던 제품을 꼽으라면 이 제품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바로 ASUS에서 새로 나온 OLED 모니터인 PG27AQDP입니다. 일단 제가 이 모니터를 기다렸던 이유, 스펙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27인치의 QHD, 거기에 주사율이 무려 480Hz. 끝이 아니죠. 패널은 LCD 패널이 아닌 LG에서 나온 화이트 OLED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펙 만들어도 기가 막히겠다 생각이 들 정도의 스펙인데 제가 이 모니터의 성능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개 이슈, 좀 웃긴 이슈입니다. 웃긴 이슈. PG27AQDP가 아니고 M이죠? 네, 뭔가 이상하죠? 이 모니터를 리뷰를 하기 전에 모니터를 구매를 했는데 뉴에그에서 샀어요. 근데 모니터를 잘못 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니 제품이 출시도 안 됐는데 제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약 구매를 걸어놨는데 근데 뭐가 좀 이상해. 도착해서 보니까 저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그냥 여기 뭐 설치 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하고 모니터 일단 디자인 보시면은 아 디자인 깔끔해요. OLED 모니터라서 뭐 두께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뒷판이 조금 특이한데 약간 반투명한 스모크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안이 조금 반쯤 좀 비치는 이런 형태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봤을 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조금 있으면서도 기계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굉장히 만족감 있는 디자인이었고 스탠드 같은 경우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좀 얇으면서도 굉장히 단단 빌드 퀄리티를 보여 줘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이 스탠드 말고 이 모니터의 마운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배설 자체가 따로 있는 모니터가 아니고요. 핑 릴리즈 마운트를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모니터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거를 모니터 함에다가 결착을 하시고 모니터 그냥 이거 핑 릴리즈로 뚝딱 하면 그냥 딱 걸리는 형태. 그리고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이렇게 빼고 스탠드 옆에 있으면 스탠드에다가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사하고 벤치할 때도 실사할 때는 모니터 함에 걸쳐서 하다가 벤치하러 갈 때는 스탠드 똑딱 하고 벤치하면 되네요. 굉장히 편리했었다. 물론 이제 두 개를 계속 바꾸면서 쓰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긴 하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니터 밑에 뭐 디자인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별도 케이블이 연결이 필요한 건 아니고 모니터 이거 핑 릴리즈 연결되는 부에 보면 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니터 전원에서 자동적으로 전원 공급이 돼서 LED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간지나게 쓸 수 있다? 스탠드를 쓰실 분들이라면 이제 색 부분부터 보시면은 이 친구 색역이 스펙상 DCI-P3 99%입니다. 그때 제가 찍었을 때는 DCI-P3 97.4%로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레드 계열이 살짝 좀 뭐 덜 표현되긴 한데 뭐 이 정도면은 99%나 뭐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나왔다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HDR 기준에서의 BT2020 색역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략 한 70% 수준. 여기다가 이제 HDR 모드가 있는데 게이밍 HDR 모드가 기본이고요. 트루블랙 400 모드가 있는데 트루블랙 400 모드로 했을 때는 약 1% 가량 색역이 조금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모니터를 찍었었던 게 이것도 LG 패널이 70% 초반이었었고 삼성은 70% 중후반 정도로 나왔었죠. HDR 색역 부분인 LG에 비해서 삼성 쪽이 확실히 퀀덤 다 들어간 OLED다 보니까 조금 더 색역이 풍부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 스펙에서 경쟁이 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한 QHD 480은 HDR 게이밍을 기대하고 산 게 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서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밝기를 보시면은 이 친구 밝기 스펙이 SDR 기준의 최대 밝기는 450 칸델라 매제곱미터 그리고 HDR은 1300 칸델라 매제곱미터를 최대치로 표기를 해놨는데 보통 SDR을 ABL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ABL 적용된 최대치 말고 그냥 평균 최대치도 표기를 해두는데 ASUS권 표기를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LG 패널이기 때문에 275 칸델라 매제곱미터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유사하게 계측이 됐습니다. 밝기 옵션 중에 균일한 밝기라고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키시면 ABL이 꺼지고요. 이 옵션을 끄시면 ABL이 켜지는데 균일한 밝기 옵션을 켰을 때로 당연히 SDR 게이밍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은 약 285 칸델라 매제곱미터로 생각보다 밝기가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살짝 조금 이상
이상한 부분이 제가 측정을 하다가 이 밝기가 조금씩 바뀌길래 밝기가 왜 바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주사율에 따라서 밝기가 소폭 달라지더라고요.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밝기가 높고요. 주사율이 낮아지면 밝기가 낮아졌는데 60Hz 기준일 때는 275 칸델라 매제곱미터 수준으로 나왔고 점점 높아지는 밝기가 났다. 어차피 근데 주사율 최대로 쓸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R 밝기는 아까 1300 칸델라 매제곱미터였었는데 이게 HDR 기본 옵션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밝기고요. HDR 기본 옵션 자체가 밝기 조절이 불가능하고 게이밍 HDR이라는 옵션으로 선택이 돼 있는데 요거 밑에 조정 가능 HDR이라는 옵션을 활성화를 하시면 옵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90으로 잡혀 있는데 그걸 100으로 높이면은 최대 밝기가 1200 칸델라 매제곱미터보다 조금 높은 1230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계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펙상 1300 칸델라 매제곱미터인데 거의 근사한 수준까지 계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기는 낮아져가지고 SDR 수준의 뭐 270 칸델라 수준 밝기까지 낮아진다. 그리고 이 친구는 디스플레이 HDR 트루블랙 400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요 옵션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최대 밝기가 약 450 칸델라 매제곱미터 수준으로 픽스가 돼요. 그 중간부터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사이즈가 좀 작은 부분에 밝기 표기해주는 것들이 그 450 수준으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막 화사한 이런 밝기보다는 약간 진득한 이런 느낌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옵션을 켜고 게임하는 거 기준에는 그래도 기본 옵션이 맞을 것 같고 뭐 영화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은 트루블랙 400 옵션으로 해보셔도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색 정확도. 아, 색 정확도가 델타 2 언더가 스펙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스펙을 사실상 만족하는 수준으로 계측이 됐습니다. 기본 옵션의 밝기 최대 균일한 밝기 킨 기준에서 델타 2 평균이 1. 최대가 2.24 수준으로 거의 작업으로 써도 상관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색 정확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화면 균일도 부분인 이게 OLED 패널 제품들은 사실 대부분 매우 좋아가지고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화이트 100에 최대 틀어지는 게 뭐 1점대 중반 요 정도 수준 틀어지고 화이트 30 수준에서 살짝 틀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점대 중반 언더 수준으로 균일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QD OLED 같은 경우는 1 언더 수준으로 훨씬 더 높은 화면 균일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화이트 OLED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LCD 제품들이랑 비교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웬만한 모니터는 그냥 OLED 들어갔다고 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이밍 성능인 응답 속도랑 인플렉 부분을 알려드리면 그게 매우 잘 나와요. 제가 사용한 측정기 기준에서는 응답 속도가 평균 0.7에 최대가 1.0 오버슛은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했었던 LG 4K240이랑 FHD 480 전환하는 그 제품이랑 거의 유사한 측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더 독보적인 건 인플렉이 굉장히 짧습니다. 무려 0.53ms. 그러니까 제 측정치 기준에서는 0.5대가 나오면 제일 빠른 겁니다. 이때까지 측정했던 제품들이 0.5 나온 애들이 제일 빠른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나왔다. 그 전에 지금 OLED 다른 제품들 LG 같은 경우는 0.8,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약 1ms 수준 더 높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그거조차 넘어버리는 그냥 독보적인 수준의 인플렉을 보여준다. 그래서 종합 응답 속도 자체가 그냥 끝입니다.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 측정했던 제품 중에 종합 응답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냥 최고예요. 근데 이거는 QHD 480 풀 화면 그냥 기본 옵션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모니터가 조금 특이한 게 옵션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옵션 따라서 수치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 이 모니터를 처음에 제일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인 크롬 모드라는 게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 친구가 27인치로 나왔잖아요. 근데 FPS 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상도를 주로 쓰십니까? 대부분 24인치 혹은 최신 패널 나오는 애들은 뭐 24.5인치 해서 24인치 모니터를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27인치 QHD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ASUS에서는 그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24.5인치 시뮬레이션 모드라는 걸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키면은
해상도가 하나가 더 생겨요. 2368에 1332라는 해상도가 생기는데 이게 픽셀 1:1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픽셀을 그냥 잘라가지고 24.5인치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480Hz 주사율을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애들은 24.5인치의 FHD, 그러니까 1920, 1080 이잖아요 걔들보다 더 높은 선명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게임을 저 모드를 두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전에 LG 제품 32GS95UE 그 제품 진행을 했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4K240이랑 FHD 480 바꾸는 기능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기능을 썼을 때 픽셀 1:1 매칭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FHD 모드에서 흐리게 보여서 잔상부 모션 블러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가만히 있었을 때 기본적인 그 선예도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그 장점을 깎아먹는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오히려 해상도도 더 올라간 24.5인치이기 때문에 기존 FHD 24.5인치 그 TN 패널 뭐 540Hz 모니터들에 비해서 훨씬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고 TN이 아니고 OLED이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위에 나왔었던 그 색 자체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색이 굉장히 깔끔한 그리고 시각도 굉장히 좋은 단점이 없는 수준의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보드를 썼을 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인플렉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제가 이게 측정을 잘못했나 싶어서 측정을 여러 번 했어요. 한 5번 넘게 진행을 했는데 다 비슷하게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에서 과연 인플렉이 어떤 옵션을 건드렸을 때 발생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좀 여러 가지를 찍어봤는데 일단은 24.5 시뮬레이션 모드를 사용했을 때가 인플렉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스케일링이 원래는 모니터가 기본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GPU로 바꿔 했을 때 소폭 인플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3ms 정도 그래도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원래 사용했던 옵션에 비해서 약 3ms나 더 늘어난 인플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상급 게이밍 모니터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트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1:1 매칭 모드를 사용하는 건 줄 알았었는데 요거는 사용을 해도 2368에 1332라는 해상도는 생기지 않고 이 화면 꽉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화면 줄이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없이 되는 그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요걸로 하면은 요것도 인플렉이 약 3ms 가량 인플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드도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기본 옵션이 채우기거든요. 이 채우기 기준에서 해상도를 줄이고 스케일링이 원래 종횡비가 기본 옵션인데 스케일링 없음으로 옵션을 바꾸면 이게 레터박스 생기면서 그냥 줄어들거든요. 요거를 하면은 원래보다 한 0.5ms 정도 인플렉이 소폭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인플렉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해상도가 2368에 1332 둘이 없어요. 그래서 1920, 1080을 하면 약 20인치 수준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다. 제가 왜 지금 2368에 1332를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DSC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추가하는 게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그냥 아예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버튼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추가를 하냐면 레지스트리를 조금 건들면은 꼼수로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상 설명에 남겨둘 테니까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2368에 1332라는 해상도를 추가하고 스케일링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 24.5 시뮬레이션 모드랑 동일한 화면 설정을 보여주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한 인플렉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상 벤츠 오차라고 할 수준으로 그냥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24.5인치 모드를 사용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추가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모니터에 있는 24.5나 도트별 이 모드는 사용을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5인치 사이즈 기준으로 2368에 1332 해상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다른 사이즈 뭐 24인치라든지 그런 걸 원하시면은 치환을 해가지고 다른 해상도를 만드시면 그 사이즈에 맞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뭐 응답속도 측정을 하더라도 응답속도는 딱히 뭐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소폭 늘어나서 종합 응답속도가 0.1ms 수준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구분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 기준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롭 모드를 제가 지금은 해상도를 사용자 지정을 따로 바꿔서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렸는데 만일에 실제 기능을 했을 때도 이거를 이제 LG 그 모니터처럼 버튼 하나로 똑딱 이렇게 27인치 모드, 24.5인치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 가능할까 해서 사용자 지정 셋업으로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용자 지정 셋업이 두 개 있어가지고 버튼 할당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셋 저장해둔 걸로 로드를 시키면은 그냥 깔끔하게 전환이
전환이 안 되고 27인치에 뭐 2336, 16, 233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막 좀 옵션이 꼬여요. 설정 이상하게 꼬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냥 사용자 지정 해상도로 하고 이렇게 해상도 바꾸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ELMB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프레임 인서션이죠. 요거는 근데 480Hz에선 사용을 못하고요. 최대 240Hz 주사율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ELMB를 켜고 240Hz를 쓰는 거랑 그냥 480Hz를 쓰는 거랑 사실상 모션 블러 생기는 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FO 지금 화면 찍은 것도 보시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기능을 왜 만들었냐? 480Hz ELMB 기능 지원에서 더 잔상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면 도대체 왜 만들어놨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언제 사용을 할 수가 있냐, 본인이 지금 하는 게임 프레임이 조금 낮게 나오는데 선명도는 조금 더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온라인 게임처럼 프레임 뭐 한 3,400 뭐 넘게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480Hz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200도 안 나온다 막 10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모델을 켜고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모션 선명도가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밝기가 내려갑니다. 약 230 칸델라 수준으로 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모션 선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밝기 자체가 OLED에선 지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밝기를 더 낮게 사용을 한다는 거는 실제 사용 경험 자체는 좋지 못할 것이다. 거기다가 ELMB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플리커로 하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눈 피로도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480 픽스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모니터 AI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AI 크로스웨어, AI 섀도우 부스트, AI 비주얼, AI 저격수, 모바 맵 헬퍼. 그래서 막 모니터에 들어간다는 그 AI 기능들 들어간 거 싸그리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롤을 안 한 지가 좀 돼서 모바 맵 헬퍼는 못 써봤고 FPS에 쓸 수 있는 나머지 기능들은 다 써봤는데 별로였어요.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굳이 기능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게임하는데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AI 섀도우 부스트 같은 거를 쓸 거면은 감마값을 그냥 2.2 말고 2.0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크로스웨어랑 AI 저격수 저것도 기능을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OLED 모니터가 초기형 제품부터 계속 나왔었던 이슈가 가독성 이슈인데 이 친구는 그냥 굉장히 좋았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뭐 TN패널 그런 거랑 뭐 큰 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독성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니터의 단점이 뭐냐? 알탭 지연이 조금 많이 높습니다. 이 친구 DSC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DSC가 다른 애들은 뭐 HDMI 2.1 연결을 해가지고 DSC를 사용을 안 하는 그 주사율만큼 낮춰서 적당히 쓰면은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HDMI를 하나 DP를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무조건 있어요.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게임 하시면서 알탭 돌려가지고 뭐 다른 작업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윈도우 11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11에는 무슨 기능이 있냐? 창모드 최적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예전에 흔히 알던 창모드를 썼을 때 전체 화면에 비해서 인플렉이 늘어나가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창모드 최적화를 키면 반응 속도 느려지는 게 없어지는 거를 제가 이미 테스트를 다 했어요. 인플렉이 그냥 전체 화면에 똑같아집니다. 사실 프레임 자체는 소폭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임 아주 살짝 희생을 하고 그냥 알탭 지원을 없이 쓰는 게 훨씬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전체 화면 창모드로 게임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이 전체 화면 최적화 기능을 키고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저한테는 이게 뭐 큰 단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이 친구 추천하냐?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게 159만원으로 출시를 했어요. 159만원? 절대 비싼 제품이 아닙니다. 아 물론 모니터들 기준에서 당연히 비싸죠. 최상급 제품인데 당연히 비싼데 최상급 다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4K 240 지원하는 두 개 모니터들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 자체가 이것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걔들이랑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중간에 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 포지셔닝 자체가 딱 그거예요. TN패널 540Hz 모니터랑 4K 240 그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랑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K 240 제품들에 비해서는 기본 단가 자체가 더 저렴해요.
저렴하죠. 그리고 TN540 모니터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건 뭐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렌즈는 2586X가 169만원, 그리고 에이수스 PG248QP가 뭐 지금 많이 낮았네. 149,000원까지 할인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원래 1,338,000원짜리 제품이었거든요. 에이서 제품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그건 이제 100만원 언더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모니터랑 경쟁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래서 가격 책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요정도고 AS는 3년입니다. 3년이면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에이수스 모니터 쪽 OLED 패널 AS 사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모니터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사례가 있을 텐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모니터를 테스트하고 실사용하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 모니터보다 더 좋은 제품이 필요할까? 일단은 주사율은 이미 480Hz면 이미 이제 사람이 더 체감이, 그러니까 기존의 60-143 당연히 체감 많이 갔고 144에서 240도 체감 많이 갔고 240에서 360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체감 많이 갔었고 더 올라가면 당연히 더 개선은 되겠죠. 근데 480 수준만 돼도 이미 거의 사진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화면이. 그래서 아 진짜 개선이 더 필요하나 싶은?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게임에서 프레임이 안 나와요. 480위로 고정이 나오는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게임 자체에서도 프레임 를 걸어놔서 막 더 못 올라가거나 하는 게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480 정도면 맥스 아닌가. 물론 이제 뭐 600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더 이상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수준이고 응답속도 그러니까 잔상 부분도 OLED이기 때문에 이제 전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 뭐 더 개선은 할 수 있죠. 그 예전 뭐 CRT 수준으로 더 잔상이 더 적게 되는 거가 되면 좋겠지만 높은 주사율 플러스 빠른 응답속도 두 개가 이미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 이미 너무 좋은데 개선을 한다 해도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이 모니터 기준에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SDR 밝기 정도만 ABL 없는 기준에서 한 350에서 400 정도 나오면 이제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뭐 이제 나오려면 좀 더 걸릴 테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안 최고의 모니터 자리는 이 친구가 계속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LG 패널로 제작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LG에서도 동일 패널 제품을 출시하려고 예정인 걸로 영상도 1개월 전에 공개를 했는데 출시를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에이수스가 보통 타 회사 패널을 가져와서 선 제품 내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그 패널 다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독점을 걸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빨라야 내년 1, 2분기쯤은 돼야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와봤자 어차피 지금 에이수스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동일 패널에서 뭐 얼마나 더 좋게 만들겠어요 튜닝을.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진짜 딱 하나 사야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모니터만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게 해외 구매 제품이라 내가 뭐 구독자 선물로 뿌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애매하고 작업용 모니터 같은 걸로 대충 밖에 놔두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 이거 거기에 놔둬도 되겠다. 이거 영상 B롤 같은 거 찍는데 아니면 그냥 뭐 작업하시는 분들 모니터 벤치방에 놔둘까? OLED 모니터를 작업용 모니터로 쓴다고? 벤치용 모니터로 쓴 거 너무 아깝나? 아무튼 알아서 잘 써보겠습니다.